어차피 초선 개세던데 그냥 그 사자 분신까지 넣고 해볼까? 진삼칠에 약간 버그가 있는데, 네. 그 평타가 나가는 순간에 이제 차지 버튼을 눌러주면, 원래 나가야 할 차지가 아니라 그 앞에 게 나가요. 그리고 그 앞에 게, 나가면서 턴 딜레이가 좀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평타를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차지를 눌렀는데, 네. 이 차지가 나갔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, 네. 이게 그냥 썼을 때. 그리고 이게 따닥 하면서 썼을 때 실패하면 3차지. 야, 이거 좀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. 뭐 실제로는 사실 그 그냥 정직하게 썼을 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일단 평타가 나간 다음에 이제 차지가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네, 빈틈이 줄어든다.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. 어쨌거나 모든 캐릭터가 일단 다 가능한 캐릭터인데 이득을 보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안 해봤자 뭐 맞죠? 아유, 이놈 컨트롤 안 쳐주네. 각종나무가 뭔가 진짜 수상할 정도로 공격 범위가 넓어. 왜 이렇게 넓어? 소소는 하여튼간에 은근히 다 좋은 캐릭터인데
딱 하나 배려불만이 안 좋습니다. 너무 안 좋아요, 배려불. 사실 진상팀에서 가장 이제 게임을 날로 먹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배려불이 좋은 경우인데, 하필 조선은 그 배려불이 진짜 거의 최악급이다. 너무 안 좋죠. 이 속성도 왜 이렇게 안 터져? 야, 이제 터졌네. 54분 22초라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못해먹을 수준은 아닐 것 같군요. 카운터. 그리고 짱센 6차진 쓰려고 했는데 끊기네. 나는 지금 왕범이를 잡고 싶은데. 정작 왕원이는 안 잡히고 엉뚱한 애들이 겁나게 맞았어. 자, 여기서 이제 귀찮은 애들, 방패병들 다 이걸로 한번 갈아주면 깨끗하게 없어질 거예요.
인기 투수가 많아가지고 강태를 참 잘 깨줘요. 그 다음에 이제 참고성이 터질 때까지 6차지 반복. 아, 궁수. 배려불이 좋다면 여기서 그냥 배려불로 그냥 갈겨버리면 되는데. 이 배려불이 초선을 워낙에 개 썩었다 보니까 도저히 뭐 배려불 함부로 지를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요. 저요? 전 킹오파 그런 거 안 합니다. 축제에서 진짜 요 패치 들고 나서 이제 인생이 바뀐 캐릭터예요. 진짜 축하축구 들었을 때는 언제나 그냥 만년 약대였는데 채찍 들고 나더니만 이제 그 애가 불량이 생겼지, 외모가 생겼지, 존재감이 생겼지,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었어. 원래는 그냥 옆구 뚫다구 A 같은 느낌이었는데. 하여튼 근데 채찍이 초손에게 많은 걸 주었죠. 솔직히 초손 채찍으로 무게 안 바꿨으면 그냥 있는 줄도 모르는 캐릭터가 되었을걸? 즉사하진 않습니다. 그냥 각성나무가 그냥 겁나게 세가지고 한 방에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. 사실 선풍을 들고 왔으면 여기서 선풍 한 방에 그냥 다 끝났을 텐데 선풍을 넣을 칸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아쉽다. 조선타 할 때면에 그 추경 비스무리하게 네, 6차지 하나만큼은 진짜 속성이고 뭐고 다 잘 붙는 캐릭터라. 근데 창격 선풍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왔어도 이제 괜찮긴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안 해왔네. 아마 코웨이가 그 무기 옵션 칸을 여섯 칸만 주는 이유가 무기를 두 개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무기를 두 개를 각각의 용도로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. 네. 귀찮으니까 그냥 무기 두 개 옵션을 그냥 통일해버려가지고 애매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.
아이씨 두 대 맞았으면 좀 죽었어. 달라서 그걸 갖다가 비교하기는 애매하지 않나요? 굳이 따지면 오이치 쪽 아닐까? 굳이 따진다고. 6차지가 신속으로도 콤보로는 안 들어간다. 이게 참 어찌 보면 그 짜증나는 일이야. 가끔가 은근히 그 뒤통수 쪽에는 판정 없어가지고. 조준을 잘 해야 됩니다. 아, 법정만 보면 뭔가 좀 기분 나쁘네. 안정성을 위한 저장.
야, 이게 안 맞네. 나 와서 이거 당연히 맞아줄 거라 기대를 했는데. 자, 여긴 뭐 무시하고. 내 적도만 어딨어? 이봐! 이 형키가 진짜 여기서 벌써 나오는 게 나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. 심하게 방해들. 아이씨, 여기서 이 여령길 피해가지고 저 왕해를 빨리 잡지 못하면 이 부지인데. 비켜라, 바쁘다. 자, 이번엔 참석성이 잘 터졌군요. 그래, 여령기야. 너와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. 응, 마주치면 안 돼. 역사가 붕괴가 돼.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줘야 되는데. 진짜 딱 한 번만 꼬여도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. 막말 무쌍이 뭐야? 또 도금나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? 도검나무, 도검나무. 은혼나무 말고 도검. 이번엔 스위치로 나온다는 입장. 그게 딱 배경이 거기 비스무리하게 생기긴 했는데. 그게 최소한 하복 무쌍은 아닐 거 아니야.
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오, 사실상 끝났다. 목요일? 목요일인가? 야, 이거는 방패병한테 지금 다 막혀가지고. 저는 솔직히 루머라던가 그런 거를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뭐든지 간에 일단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. 심지어는 뭐 발표를 하고 나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네, 무조건 그냥 소매 전까지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, 저한테는. 네, 5탄 호로간전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초선 복장도 5편 복장이고요. 아니, 신선조 북상 그런 거 나오면 우리나라 그 한글화도 안 될 텐데. 남아야 크게 의미가 있으니까요. 부곰나무도 보나마나 우리나라 한글로 안 될 거 아니야. 와, 방패병 때문에 저기 진짜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봐. 데미지는 둘째치고 아예 그냥 공격 판정 자체가 완전 지키네. 진짜 방패병의 위력. 대체 프로그래밍이 뭐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저기 닿으면 그냥 공격 판정 자체가 아예 그냥 삭제가 되는 거야? 볼 때마다 참 그 모르겠다니까. 내가 戦い 続ける. 最強の名は 譲らん. 찰싹. 완전 안전빵. 29분 그렇게 빠르진 않았네.